안녕하세요. 윤스키입니다. 지금부터 개통 분석 프로그램 중에서 파일립을 이용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파일립은 네이버 조이닝 어널리시스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생물에 대한 개통을 재현하는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개통 분석의 몇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조상으로부터 나온 후손들에 대한 진화학적 유연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개통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학적 계보상 일어난 사건들을 연대순으로 기록할 수 있고 생물들이 분기된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생물의 개통을 재현하는 방법으로는 네이버 조이닝,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맥시멈 파시모니, 그리고 베이지안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부터 살펴볼 네이버 조이닝 메서드는 가장 유사한 시퀀스 사이의 디스턴스 값을 계산하고 그 디스턴스 값이 가장 작은 분류군부터 묶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계산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파일립을 이용한 네이버 조이닝 메서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단계에서 이용되는 프로그램들은 각각의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로우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즉, 연구자가 직접 시퀀싱 하였거나 다른 학자들이 발표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에 모으는 작업이죠. 두 번째 단계에서는 로우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키무라2 파라메터 옵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트랜지션 트랜스퍼션 레이시오 값을 계산합니다. 그런 다음에 파일립 패키지를 실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얻은 팔로제네틱 트리를 그림으로 프리젠테이션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다섯 단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단계로 로우 데이터를 모으겠습니다. NCBI라든가 앙상블과 같은 진뱅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한 다음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합니다. 저는 타일레리아라는 프로토조아의 파일로제니를 MPSP 진의 DNA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원하는 데이터의 종류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이제 넣어줍니다. 그리고 search를 클릭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관련된 이렇게 데이터들이 프리젠테이션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로우 데이터를 이제 FASTA 포맷으로 받아서 폴더에 저장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파일을 지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은 네, FASTA 포맷으로 하고 네, Create File를 지정을 해 줍니다. 네. 네, 이 파일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파일은 조금 전에 NCBI로부터 받은 그 퍼블릭 데이터와 나의 뉴 데이터를 합친 FASTA 포맷의 그 파일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14개의 인그룹과 하나의 아웃그룹을 포함한 토탈 15개의 OTU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FASTA 포맷은 이렇게 꺽쇠를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시퀀스 아이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꺽쇠를 해주고 시퀀스 아이디가 있고 시퀀스가 나오고 예, 이런 포맷을 FASTA 포맷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로우 데이터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클러스터 X를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디폴트를 사용하지만 몇 가지 옵션들은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먼저 데이터를 로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시퀀스에서 조금 전에 이제 만든 단순화시킨 타일레리아 파스타폼의 파일입니다. 이것을 로딩을 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얼라인먼트 파라메터, 멀티플 얼라인먼트 파라메터를 오픈하셔서 클러스터를 지정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포맷 옵션을 지정을 해줍니다. 우리는 파일립을 실행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립 포맷을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아웃풋 오더에서는 인풋을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파스타 포맷의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같은 순서로 아웃풋 포맷도 만들어 줘라 그런 이제 요구인 거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행 오더를 해주는 거죠. Do complete alignment. 이렇게 하면은 파스타 포맷이 들어있는 그 홀더에 이렇게 두 개의 아웃풋 파일이 생성되겠습니다. Align. 지금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페어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 파일을 단순화시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파일리 포맷의 이제 파일을 얻었습니다. 이 파일리 포맷은 이제 특징이 이렇습니다. 15는 이제 OTU 개수고요. 855는 그 시퀀스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OTU의 그러니까 택손이죠. 택손의 ID가 이렇게 맨 앞에 나타납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부터는 이제 시퀀스 ID가 없는 거죠.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정렬이 되죠.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퍼즐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얻은 파일리 포맷의 이 파일을 퍼즐에 드래그인 합니다. 실행 파일에 드래그인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초기 화면이 뜨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로딩된 상태이죠. 그래서 두 가지 옵션만 변경하겠습니다. N. 여기서 1. 그러면 여기 퍼즐링 스텝이 1000에서 1로 갔고요. 이것은 이제 그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웃그룹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아웃그룹. 15번째 OTU였기 때문에 15번을 이제 써줍니다. 그런 다음에 yes 하면 계산이 됩니다. 퍼즈 파일을 이제 오픈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이 데이터 매트릭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트랜지션, 트랜스퍼션, 이 레이쇼 값 1.11. 이 값을 필요로 하는 거죠. 이 값을 이제 파일립을 실행시킬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립 패키지는 41개의 프로그램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이 이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41개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타일레리아의 파일로제니를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DNA를 사용해서 할 때는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크붓을 하고 그다음에 DNA 디스트, 네이버, 컨센서스 이런 네 개의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실행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파일로제네틱 트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크브 프로그램은 부트스트래핑 밸류를 얻기 위한 프로그램이고요. DNA 디스트는 그 OTU 사이에 디스턴스 값을 계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네이버는 디스턴스 값이 가장 작은 OTU끼리, 그러니까 택송끼리 묶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컨센서스는 트리 토폴로지, 팔리오제네틱 트리를 서머라이즈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크봇을 열어서 이렇게 파일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엔터를 클릭해 주니 이런 화면이 열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R에서 리플리케이즈를 지정을 해 줍니다. 1000을 번을 해 주고 싶으면 1000이라고 하고 하면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100번만 하겠습니다. 네. Yes. 랜덤 넘버 시드. 이것은 4의 배수 플러스 1을 해주면 무난합니다. 네, 9. 네, 금방 이제 슈도 리플리케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시크봇에서 나온 아웃풋 파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인 파일로 바꿔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DNA 디스트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 F84, 키무라 2 파라미터, 주크 켄터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키무라 2 파라미터를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트랜지션 트랜스퍼런시 레이쇼를 바꿔줍니다. T 아까 1.11이었죠?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Analyze Multiple Dataset M 100번이었죠? 네, D 지정해주고 100번. 네, 그런 다음에 Yes 해주면 네, 아웃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인 파일은 삭제를 하고 아웃 파일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인 파일로. 네, 그런 다음에 네이버를 더블 클릭을 해주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로딩이 됩니다. 여기서 아웃 그룹을 지정을 해주게 되는 거죠. 15번째 아웃 그룹을 택손을 지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멀티플 데이터셋 부트스트랩에 대한 옵션이죠. M 100번을 했었죠. 네, 100번 이렇게 랜덤 넘버 시드 똑같이 9. 네, 그런 다음에 yes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센서스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얻은 두 개의 파일을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웃트리를 인트리로 이름을 변형해 주고요. 네. 그리고 컨센서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자동으로 트리 파일이 로딩 되었습니다. 다시 아웃 그룹을 지정을 해줍니다. 5. 네, 넘버 15. 네, yes.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네이버 조이닝 트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 조이닝 트리를 트리 뷰를 이용해서 프리젠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리 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초기 화면이 이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조금 전에 얻은 그 아웃 파일을 지정을 해서 열어줍니다. 네, 트리의 모양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요. 네, OTU의 순서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트스트랩 밸류를 보기 위해서 이제 여기를 Show Internal Edge Labels를 클릭하면
이렇게 부트스트랩 밸류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트리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얻은 네이버 조이닝 트리가 되겠습니다. T 아뉼라타를 9그룹으로 하고 14개의 OTU 사이에 릴레이션십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릴레이션십 사이의 신뢰도를 부트스트래핑 밸류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파일립을 이용한 네이버 조이닝 얼리시스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